안녕하세요. 카톡형 조디터입니다. 신차를 샀는데 막상 까보니까 문짝도 바꾸고 트렁크도 교체한 수리한 차량이 왔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말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을 텐데 실제로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꽤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까지 터졌던 몇 가지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해당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상반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5월경에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한 여성분이 2년 정도 운행을 했던 본인의 BMW X5 차량을 판매하려고 이 중고차 업체에 매물로 넘겼는데요. 이 차량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고차 딜러로부터 이 X5 차량이 운전석 쪽이랑 트렁크 쪽 도어가 교체 이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주분이 이 차를 신차를 내린 거고 2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도어라던가 트렁크 쪽 사고도 없었고 이 교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 차주분이 신차 구매할 때 BMW로부터 받은 수리나 이상 내용 없음으로 기재된 이 하자 수리 내용 고지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BMW 측에 항의를 했는데요. 일단 BMW 측에서는 이 본사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출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요. 출고 직전에 차량을 점검하는 PDI 센터에서도 발견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 수리 내용 고지서에 수리 내용 이력 없음으로 기재를 한 것, 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일단 차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차를 출고한 건데 2년 뒤에 알고 보니까 문짝이 교체된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와, 이게 사고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찝찝함이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해당 차주분이 타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이 교체 이력이 하자로 잡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매입가가 더 낮게 책정이 되고 결국에는 차량을 판매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판매 금액이 더 깎여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피해 말고도 경제적인 실제 손실까지 생긴다는 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찾아보면 이게 비슷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는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한 개인택시 기사분인데요. 2년 전에 현대 그랜저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운행을 하다가 이 차량 도어에 붙은 홍보 스티커를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떼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차량의 페인트 도장이 같이 벗겨져 버린 겁니다. 보통 신차로 출고한 오리지널 제7 차량의 경우 이 표면의 페인트 도장이 고작 스티커 때문에 이렇게 버이 없이 벗겨지는 일은 뭐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문짝에 어떤 하자나 손상이 생겨서 겉에 도색을 덧입힌 것으로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고요. 실제로 해당 택시기사분은 앞뒤 문짝 모두 수리를 했던 차량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는 앞선 BMW 사례와 동일하게 해당 차량은 정상 출고된 차량으로 도색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택시기사분은 일단 해당 차량을 판매했던 판매사 측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출고장에서 차량이 나왔는데 이걸 고객에게 탁송하는 과정 에서 사고가 난다던가 흠집이 생기는 경우에 이걸 몰래 수리하거나 도색해서 고객에게 넘기는 그런 케이스죠. 뭐 이것 말고도 제조사에서 차량을 판매했는데 최초의 차를 구매한 고객이 차량을 받았을 때 뭐 외장의 도장 상태라던가 단차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양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량이 다시 돌아오면 보통 제조사에서는 이 재고차로 쌓아두다가 나중에 신차로 다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할 경우 최초의 차량이 무엇 때문에 인수가 거부가 됐고 왜 재고차로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경우가 뭐 잘 없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스팅어 재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출고장에 직접 차량을 받으러 가서 검수를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 도어 안쪽에 칠이 약간 삑살이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고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뭐 출고장 관계자랑 당시 좀 실랑이 좀 하고 좀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도어 안쪽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기로 해서 출고했던 좀 그런 기억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도 이 신차 출고 시에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는 제대로 고지가 안 되고 있구나 좀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하자 수리 내용 고지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견돼서 이거를 고쳐서 출고를 할 경우 이 사전에 차주한테 의무적으로 이거를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기고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이 정작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뭐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례가 700건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자수리 내용 고지 제도를 어겼다고 인식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 게다가 심지어 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한 대당 고작 100만원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트렉스 엔진 터짐 사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법규가 여전히 소비자보다는 제조사, 기업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이제는 앞으로 좀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인데 왜 소비자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지, 이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피해랑 불편함을 전가할 건지, 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오고 갔으면 좀 좋겠고요. 오늘 전해드린 이 사건들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앞으로 또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톡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톡형 에디터 조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